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흔하게 우리 정도 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 정도는 그냥 물대나시를 깐다. 물대나시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린 차기도를 가니까 차기도 검색을 하시면 되죠. 네, 네. 직업찾기로 아까처럼 딱 등록. 해놨어요. 네, 등록해서 등록하시고 자주 가는 폭을 등록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일 거를 보는 거죠. 내일 거. 오늘 게 아니라 내일 걸 다 봤더니 내일 거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위에서부터 보자고요. 6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9일 음력을 좀 꺼버릴까? 음력으로는 5월 9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조수간만의 차이는 세 가지 힘이 작용이 돼요. 그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한 두 편 동안.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다 말고 이게 어떻게 깊이가 있다 보니까 잠깐 설명하다 말고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친구한테 부탁도 하고서 그래픽으로 해서 좀 이해하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 가온 아니 제주 낚시 다른 TV 또는 두머리 피싱샵 가온 부동산 뭐 이렇게 치시면 검색돼요. 예. 거기서 물대원 아씨 유튜브도 이미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물대원 아씨 보시면 거기 두 편으로 제가 해놔서 그거 보시면 정말 자세한데 지금은 그냥 현장에서 내일 거를 딱 보자고요. 어쨌든 조수간만의 차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데 일자로 됐을 때가 서로 가장 많이 끌어당기니까 그때가 만조 반대편이 간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조 간조는 달이 돈 달은 이제 계속 도니까 달에 따라서 생기는데 달은 한 달에 한 번 돌잖아요. 한 달 도니까 도는 방향에 따라서 도는 방향에 따라서 보름달 일직선이 되는 금음달 그때가 가장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물이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보면 이런 어플 낚시 어플을 보면 항상 여기에 달 모양을 꼭 그려놔 반달이잖아. 그러면 가장 물이 안 가는 조금. 근데 이게 꽉 차거나 아니면 금음이라서 완전히 달이 사라지면 그때는 조류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그 민족 대명절인 추석은 항상 추석에 물 때는 항상 수양 땅 항상 보여. 추석에 물 때는 항상 살이에요. 가장 조류가 빠른 네, 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 때 조류를 막 표를 보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도 초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물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50분씩 뒤로 밀려요. 정확하게는 뭐 한 47분, 8분 이럴 때도 있고 어떤 53분, 5분 될 때도 있는데 한 쉽게 생각해서 한 51분 정도 뒤로 미룬다. 그럼 오늘 정도 물대하면 이틀 후에는 만조가 몇인지 보통 아셔야 돼요. 오늘 만조가 저녁 8시다. 이틀 오면은 50 하면은 몇이야? 1시간 40분 되니까 9시간 40분. 이틀 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때 보고 내일 또 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속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 근데 중간에 물이 두 번 바뀔 때 정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큰 트럭이나 비행기가 처음에 확 가동을 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약간 주춤하잖아요. 차도 나갈 때 약간 주춤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주춤할 때가 물이 돌아가기 전에 안 움직이는 그 주춤한 시기가 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죠, 물이. 그럼 우리가 고기하는 피딩 타임, 뭐 누워에서는 피딩 타임이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도는 타임, 물돌이 타임이 피딩 타임인데 그 타임은 항상 물이 돌기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정조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꽉 찼다가 물이 빠지거나 항상 물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막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럼 내일 한번 보자고. 언제가 아까 피딩 타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 그럼 내일은 만조가 4시 22분이고 조르세기는 꽝이에요, 그죠? 일몰이가 무시예요. 13물 타면은 그러면 그리고 만조 왼쪽에 보시면 212 삼각형 대서 128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전체가 움직이는 건 2m10이지만 이 화살표 옆에는 평균 해수면보다 요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해수면은 저 인하대학교 밑에 있어요. 그 표준 해수면을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부터 예, 우리는. 예. 그래서 그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 128. 그러면 낚시꾼들은 뭘 봐야 되느냐. 전체를 두 개를 다 보시면 되죠. 우리는 가는 타임이 5시 반에 출출해서 한 6시쯤이면은 옛바에 준비를 서 있을 텐데 6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만조가 되고 나서 4시 20분에 만조 됐죠. 그럼 50분은 정조라고 했잖아요. 50분은 정조. 그러면 50분은 5시 10분 그때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조니까 초들물 물이 이제 초썰물 물이 나갑니다. 그 우리가 갔을 때는 물이 나가면서 1시간 후쯤 도착하겠네요.
계산이 되시나요? 자, 만조가 4시 22분, 50분이 머리에 멈추는 정조. 그러면 5시 10분. 5시 10분인데 우리가 5시 반에 출발해서 뭐 이것저것 장비하다 보면 거의 한 6시 한 10분 정도나 티 한번 던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물이 이미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초들물이라고, 그러니까 초썰물이라고 하죠. 물이 들어와서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썰물 타임에 낚시를 해요. 내일 오전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어디가 중요하냐. 각 포인트마다 물이 빠질 때 잡히는 포인트가 있고 들어올 때 잡히는 포인트가 있고 들면 날면 다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횡 포인트, 여기가 갯바위인데 물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보일류 쪽이나 이렇게 지류도. 그런 포인트는 이렇게도 잡히고 이렇게도 잡혀요. 근데 안쪽에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지도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차기도면 이 안쪽에 있는 안통이라고 하는 이 안통 포인트는 물이 들 때는 이렇게 안으로 흐며들어가겠죠. 근데 빠질 때는 반대로 빠져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안통은 들물 포인트가 많아요. 얕은데는 얕은데. 그래서 얕은 이런 방파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여기 본섬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여기 제주도를 본섬이라는데 본섬에 있는 이런 갯바위 포인트들은 대부분 들물 포인트가 많죠. 그러니까 수심 낮으니까 물이 들어와야 물고기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죠. 근데 이 원도권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출조를 하는 그 부속섬들에 있는 우리 포인트 본류와 가까운 데는 들물 날물이 다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조류의 방향을 보다가 조류의 방향에 물속에 있는 수중료도 봐요. 이건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수중료를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내리는 갯바위예요. 갯바위 포인트도 우리가 딱 내렸어요. 근데 썰물에 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썰물에 내리는데 내렸다고 쳐요. 물이 이렇게 가요. 쭉 조금은 가겠죠. 그래도 아무리 안 간다 해도 조금이나 물이 안 가는 거 아니니까 쭉 가는데 요쯤에 수중료들 그거를 어르신들은 엿잠이라고도 해요. 엿잠. 우리는 그냥 수중료 물속에 있는 바위나 이런 것들이 볼록볼록 있으면 여기가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 그러면 특히나 물이 빠른 횡조류가 주된 이런 포인트에서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조류가 엄청 받치는데 계속 먹고 계속 버티고 힘 빠질 거 아니에요. 숨을 때가 필요해요. 이게 다 잠깐 휴식을 했다가 예를 들면 물속에 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계곡물이 떨어지면 여기서 잠깐 쉬잖아요. 물고기들도 이렇게 쉬었다가 또 먹고 또 쉬고 이런 엿잠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고기가 잘 안 나와요. 나와도 굉장히 짧아요. 그 피딩 타임이 그냥 머물 데가 없으니까 물이 적정히 흐를 때 잠깐 와서 좀 먹이 활동하다가 1시간 정도 되면 싹 빠져요. 그럼 이런 포인트는 그때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낚시꾼들은 그 포인트 또 새로운 포인트를 개척하더라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물 어떻게 흐르나, 수중력에서 평광렌즈가 정말 좋은 것 귀신이 좀 수중력이 어떻게 흐르나, 고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울링 움직이나 라이징을 하나 이렇게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해야지. 근데 초보 때는 도대체 빗밥을 어디에 불어야 되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니까 거의 꽝이에요. 그래서 출조 강습이 참 어려운 게, 출조 낚시가 어려운 게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가요. 초보자분들이 참가하면 뭐 큰 거 나오고 다들 보니까 횟감도 막 잡아오고 한 3만 원 내고 가는 거 안 아깝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하는 거보다 막상 가면 자괴감에 빠져요. 열 번을 가도 거의 꽝이거든요. 거의 손바닥만 여기가 더 잘 잡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심이 낮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낚시꾼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날씨에도 막 뿌려대요. 어디다 뿌린지 모르고 막 뿌려대요. 그래서 밑밥들이 항상 고여있어요. 아 얘네들이 이런 거 여기 가면 밑밥이 그래도 바닥에 좀 있구나 해서 항상 수시로 들리는 기차역 같은 곳이고 우리가 가는 데는 밑밥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꽝이 많은 겁니다. 대신에 여긴 단점이 있죠. 완벽한 지류대예요. 지류에서 또 날라지는 지류. 물살이 세지 않기 때문에 큰 애들이 좀 없어요.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잡아가서 없어요. 그리고 또 힘든 이유가 여기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방파제 낚시를 저도 굉장히 짬 낚시를 좋아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밑밥을 뿌리는 걸 내일 이제 현장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밑밥을 뿌릴 때 어디다 뿌려야 될지 몰라서 잡어를 다 퍼뜨려놔요. 잡어 때문에 여름에 낚시를 못해요. 뭐 자리도 뭐 또는 전갱이 새끼 이런 것 때문에 고등어 낚시를 못해요. 왜냐면 다 뿌려놓으니까. 뱅에돔은 층이 위에가 자리돔 제일 밑에 떠있는 게 우리가 수정을 보면 물 위에 보면 제일 위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시는 학공치 서해에서 저도 학공치 낚시 학공치 낚시 학공치 밑에 있는 게 한 자리돔 자리돔 밑에 있는 게 꼬마뱅에돔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다 잡어로 보는 거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한 손바닥만 25cm 뱅에돔
그 밑에 내려가요. 이만한 저기 어항에 넣으면 그만한 걸 잡아요. 그래서 밑밥을 균일한 것보다 저는 항상 과립이 두꺼운 것들이 있는 걸 쓰는 이유가 얘네들이 먹게 해서 계속 먹어. 만약에 저걸 안 쓴다면 왜 다 떠먹어. 좀 굵은 입자가 있어요. 병해돔도 소화 못하잖아. 아까 뭐 겉벌이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아까 뭐 옥수수도 그런 걸 써야 작은 애들은 먹더라도 굵은 애들은 내려가요. 그래야 밑에 있는 애들이 부상을 하면서 큰 애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다 좀 모아놓고 멀리 던져서 이 병해돔은 절대로 부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뜨는 고기라고는 하지만 잡어들이 있을 적에는 활성도가 좋을 때는 뭐 자리돔보다 보기가 확 작긴 하는데 큰 애들은 안 뜬다는 얘기예요. 잘. 의심이 많아요. 맞죠. 막 뜰 적에 잡히는 경우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때 우리 갔을 땐 뜰 적에 잡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큰 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잡어가 없을 때 뱅해돔이 막 하울링을 할 때는 큰 뱅이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한 35짜리도 막 잡을 수가 있는데 목줄 길이도 뭐 30cm, 1m만 하고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가는 낚시는 잡어가 위에 있고 꼬마 뱅해돔이 있고 손바닥만한 게 그 밑에 있고 그 층을 뚫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 밑밥 품질을 엄청 잘해야 돼요. 품질을 잘못하면 아예 큰 건 못 잡거나 뭐 한 손바닥만한 거 몇 마리 잡고 돌아온다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밥은 다 말씀드렸고 어플은 요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피딩 타임을 보는데 물이 정말 안 가잖아요 내일. 그죠? 한 92, 120 이 정도면 정말 제주도에서는 물이 안 가는 물인데 그래도 본류대 옆으로 어떻게든 예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본류대 옆에 그래도 조금 갈 수 있는데 근데 멀리 노리는 것보단 내일은 좀 가까이 노리고 지금 파워도 아까 타신 게 하얀색이 많이 들어간 거 V10 종류가 확산성이 넓어가지고 시야를 좀 가리는 애들이에요. 일반용이에요. 그러니까 긴 꼬리 뱅해돔은 V9이나 V9 계열을 많이 써요. 왜냐면 V9 계열은 약간 시뻘거잖아요. 연막 효과라고 하거든요. 연막 효과를 쓰는 거는 그래도 이 가까운 애들이 우리 일반 뱅해돔이 예민하거든요. 입질도 완전 달라요. 긴 꼬리는 딱 잡고 확 끌고 가고 그냥 해차 끌고 낚싯대가 붕 들릴 정도로. 일반 뱅해돔은 이 찌나 조수끼만 움직여요. 찌도가 양 조수끼를 살짝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인가 스페셜 영상으로 재미로 막 찍어놓은 거 수중드론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제가 투제로를 밑에다 이렇게 놓고 조수끼가 쭉쭉쭉 내려가는 걸 영상을 올렸어요. 그게 왜 올렸냐면 좀 이대로 좀 해라고 하겠네. 얼마 전에 올렸거든요. 아까 다시 올린 거죠.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걸 해놨어요. 보시면 찌 밑밥 이렇게 계죠? 이렇게 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류 흘러가는 거 밑밥 딱 터지죠 이렇게. 어떤 때에서는 들어가서 퍼져야 될 때도 있고 밑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리돔 때가 보이고 자리돔이 모이면 얘네들 잡아먹는 이런 부실이나 방어 박은바리 또는 참돔도 얘네들 먹어요. 방어 참돔도 육식성 어종이거든요.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고 한치를 한치 밑에는 항상 대물 빠가가 있어요. 밤에 한치를 잡습니다. 우리들이 낮에 안 잡고 선상에 잡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중도는 이때 넣었잖아요. 이때가 우리가 저수온기라 물고기 입을 싹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딨나 보자고 물고기가 봐봐요. 이 턱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여기 있어요. 이 긴 꼬리에요. 하얀 꼬리 보이시죠? 이건 라피시입니다. 이건 이제 볼락인데 일반 뱅에도 볼락하고 비슷해요. 구멍에 들어가지 절대 조류따위 그냥 그 구멍에 사는 애들이에요. 다금바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걸 잡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예민해요. 얕은 데 살고 구멍 안에 살다 보니까. 근데 일반 그 긴꼬리 뱅에도면 회육성 어종이 되니까 고등어나 한치나 기타 막 이런 삼치처럼 시원시원해요. 그냥 줄이 물이 줄줄 날아가는데 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참 밑밥질을 안 하면 금방 사라졌다. 긴꼬리 돌아서는 품질을 적당히 잘 쳐야지 또 너무 세게 치면 절로 다가 있고 한 100m 넘게 떨어져 있고 조류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내일은 일단은 수온이 높으면 긴꼬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제 내일은 만약에 잡든 못 잡든 반응 밑밥을 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느냐. 근데 수온이 높으면 일단 뱅해돔 부상을 해요. 뱅해돔이 우리가 3m 고기라고 해요. 목줄 안에서 다 잡혀요. 그래서 제로 채비를 쓰죠. 목줄이 3m 쓰니까 3m 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저수온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 속에 있는 고기들이 있죠.
쑹그런. 아니, 쑹그런. 네.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거.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대. 투제로 조수기. 투제로가 있고, 투제로는 수중에서 한 1m, 2m에서 그대로 그 공중부양하듯이 그 균형을 잡는 게 투제로거든요. 계속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앉으면 불량이에요, 그 찜은. 원래 투제로는 중간 위에서 봤을 때 물속에 딱 수중에 있어야 돼, 아까처럼. 근데 나머지 조수기, 그러니까 조수를 탄다고 해서 조수기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로 말하면 완충 쿠션. 찌르면 딱딱거리지 않게. 왜냐면 딱거리면 이 파장이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칠판 긁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그 감각기관에서 아주 소름 끼치는 데서 확 도망가거든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완충 고무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발전해서 결국은 이런 좋은 낚싯대로 물고기 잡는다기보다 이제는 채비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조수기랑 찌가 전국에도 제일 많아요. 제가 다 기자쿠라랑 찌르겐에서 다 해가지고 없는 찌라도 다 수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잡고 난 다음에 땡길 때 리게 성능이 중요하고 낚싯대가 힘세가 중요한 거지. 일단 물고기가 입질할 적에는 바늘, 잘 생각해보면 목줄, 그 목줄하고 연결하는 원줄하고 연결하는 직결, 그리고 직결 바로 위에 드는 그 완충, 그게 거의 다예요. 그 다음에 그 세월을 밑에까지 잘 내려갈 수 있는 그 조수기가 역할을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찌, 뜨느냐 가라앉느냐. 근데 뱅여동은 대부분 뜨는 고기이기 때문에 목줄로 다 잡아서, 사실 찌의 역할은 뱅에돔을 반유동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반유동은. 그리고 뜨는 고기들은 잘아요. 결국은 비권이에요. 모든 낚시는 막 처음에는 막 잡아요. 한 손바닥만 한 30마리 잡으면 처음에 막 신나거든요. 다음에 막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근데 이거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큰 거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제가 옆에서 큰 거 하나 잡아, 아 이거 한번 손맛 보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비권 싸움이라 수중에다 좀씩 내리는 전유동을 쓰게 되지 반유동은 잘 안 써요. 반유동은 위에 뜨니까 자잘한 애들만 잡아요. 근데 이런 원도권에는 좀 장점이 많은 게, 특히나 뭐 형제섬에 있는 넙대기 포인트나 본류가 그냥 가운데로 흘러가는 좌좌 막 본류 때 중간에 있는 이런 섬들이 있거든요. 그런 섬에서는 긴꼬리 뱅에돔이 한 45자 이런 거 터져요. 손맛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부시리아가는 또 완전 달라요. 그 손맛 자체가 묵직한.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